민근아,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 오세요. 네네, 민성도 천천히 오세요. 하나, 둘, 셋. 야! 민성이야! 젤리언의 놀이 시간! 왜? 어쩌세요? 어떤 놀이 할 거예요? 오늘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네. 너와 나랑 대결을 할 거야. 네. 그리고 오늘 같이 대결을 할 한 분을 더 모시고 왔어. 네. 특별 게스트 일반인 나오세요. 일반인. 여보세요 일반인. 일반인 빨리 오세요. 이제 종이 비행기 접어볼 건데 각자의 스타일대로 접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맞게 그냥 접으시면 돼요. 일단 먼저 색깔을 골라보죠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는 노란색 좋아합니다. 저 빨간색 좋아합니다. 저 노란색. 노란색? 좋아요. 역시 노란색은 화사하죠. 빨간색도 화사하긴 한데 일단 그럼 접어볼까요 우리? 먼저 뜯어야 돼요. 네? 뜯어야 돼요. 아 예.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한번 종이 비행기를 접어봅시다. 누가 이길까? 내가 1등 할 거야. 무슨 소리예요? 잘 접는 게 좋을걸? 내가 1등 할 거니까. 100% 내가 이긴다.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. 민성이 각이 다른데? 벌써 그리까지 접었어요? 빨리 접는다. 하지만 이거 더 빠릅니다. 천천히 천천히. 뭐든 급하면 안 돼. 시간이 많아. 장인정신. 오,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. 제가 느리군요. 더 빠르게 접겠습니다. 제가 꼴등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천천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여기까지 접었습니다. 인사가 여기까지 접었어. 저는 여기까지 접었어요. 벌써요? 저 아직까지 반도 안 접었는데요? 저는 사실 지금 아주 강력한 비행기를 접고 있죠. 아주 천천히 접어주세요. 저도 빨리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면 제가 급해진답니다. 잠시만요.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저 아직 다 안 접었는데. 완성. 벌써 완성이요? 아니 민성이 빨리 접을 수 있어. 근데 나 어떻게 접지? 고민인데? 약간 신기하게 접으시는데요? 제가 접고 싶은 스타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오래 날리고 그리고 멀리 가는지 지금 두뇌를 풀 받은 중입니다. 목이 떨어졌다. 퍽퍽은요. 이제 갖고 싶으면 어떡해. 좋아서 그냥 저도 제 스타일을 그대로 주겠습니다. 저만 꽂히나요? 잠시만요. 저 느리실 거 아닙니까? 기다려주세요. 제가 느릴 수도 있죠. 어떻게 접을지 굉장히 고민이랍니다. 오케이. 저 거의 다 접어갑니다. 기다려주세요. 민성이 잘 접는데? 기다려보세요. 저 지금 스포츠가 비행기 같지 않아요?
스포츠카 비행기? 네. 스포츠카 비행기? 이렇게 쉬워. 어떻게 졌는지 까먹었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비행기인데요? 그겁니다. 하여튼 좀 다른 스타일로 접어봤어요. 전 이 비행기입니다. 저는 이 비행기입니다. 이상아? 네. 방송 있어? 방송. 자, 민성이 종이 비행기 한번 보여주세요. 얘 전부 다 만든 것 같으니까 자 각자의 비행기 한번 설명해 봅시다. 일반인부터? 일반인 씨? 지금 제 비행기는 네. 일단 보편적인 비행기입니다. 이 비행기에서 이 뒤쪽 이쪽을 왜 접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. 공기 저항을 네.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날개 부분 보시면은 네.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요. 네. 이 부분은 약간 공기 나는 중에 네, 거기까지 하죠. 너무 긴 것 네. 같은데요. 네. 멋을 위해서입니다. 네. 그냥 멋을 위해서. 자 네. 민성이도 말해주세요. 이거 네 이거 여기 위에 옷도 잘 뜯고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.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. 그래서 아주 멋있는 것 같다. 공기 저항을 좀 신경 썼군요. 제 비행기는 길이, 높이, 그리고 호 아주 완벽하죠. 이 날개 부분을 왜 접었냐면 공기 저항을 더 받기 위해서 제가 접은 겁니다. 사실 뺏긴 거예요. 자 이렇게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날려볼까요? 네! 네. 자 저희가 드디어 밖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비행기를 날려볼 건데 우리 오래 날리기 하죠. 오래 날리기? 네 오래 날리기 하죠. 괜찮네요. 네 오래 누가 제일 오래 날리는지 승부하는 겁니다. 하여튼 대결인가 하여튼 해보도록 하죠. 네. 자 누구부터 날릴까요? 가위바위보 할까요? 네 뭐 자 가위바위보 역전해서 자 가위바위보 어떨까요? 자 정해주시죠 순서. 제가 중간에 하겠습니다. 중간? 그리고 첫 판단은 누구? 첫 판단은 박사님. 제가 엄청 올리에 날릴 건데 나중에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?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해보세요. 제 바로 가겠습니다. 자 저부터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내 초가 될지. 바람이 이쪽으로 오네요. 이쪽으로 오네요. 자 갑니다. 좀 멀리 있어요. 좀 멀리 있어요. 갑니다. 하나 둘 셋. 한 번 더 찍을까요? 아니면 힘들까요?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죠. 네 다음 일반인 제가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일반인 좋아요. 일반인 일반인 날려보세요. 하나 둘 셋 오 3.09. 자 다음 민성이 자 하나 둘 셋. 자 저희들이 이제 오래 날리기를 했잖아요. 몇 초 나오셨나요? 전 3초 나왔습니다. 자 민성이는? 1.52. 오 1.52. 저는 1.59 나왔습니다. 자 1등 2등 3등인데 자 이제 다음은 멀리 날리기. 멀리 날리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멀리 날리기? 네 저 멀리 날리기 해봐서 과연 누가 멀리 나올지. 자 가위바위보로 정하죠. 자 민성이 저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1등이 정해주는 겁니다. 1등이 정해주는 거예요. 자 가위바위보. 오케이 가위. 잠시만. 졌어. 가위바위보. 와. 제가 세 번째 하겠습니다. 아니다. 제가 첫 번째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제가 두 번째. 꼴찌. 그러면 저부터 날려보도록 할게요. 아, 긴장돼. 파이팅! 간다! 하나, 둘, 셋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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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와우! 예! 자, 다음! 자, 서 있을게요! 아, 민성! 천천히 오세요! 천천히 오세요! 네, 민성도 천천히 오세요! 하나, 둘, 셋! 여기 앉으세요.
어디 가서 안 되세요? 그럼 제가 1등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도록 하죠. 네, 일반인 1등. 야. 제게 힘을 주세요. 갑니다. 바로 가시죠.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야. 오늘 이렇게 멀리 달리기, 오래 달리기 했죠, 민성이? 네. 네, 어땠어요? 근데 한 번 더 할까요? 한 번 더 하자고요?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일반인 씨 어떠세요?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조용히 하세요. 민성이야! 젤리 형과 일반인의 놀이 시간! 다음에 또 봐요! 안녕!